넘을 듯 말 듯 아슬아슬 선 넘는 토크쇼 은비의 선톡. 오늘 선톡해볼 선생님은요 박문치 씨입니다. 선수 입장.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장했습니다. 와우, 보는 라디오 보고 네 이렇게 까비 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그 눈 웃음 뭐죠? 네 이제 그 일명 킹 받는 눈 웃음이라고 약간 그 뭔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네. 웃은 건데 네. 이렇게 웃으면은 더 되게 많이 열받아 하시더라고요. 기분이 좋습니다. 아 너무 귀여워요. 아니 근데 우상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 어떤 컨셉이죠? 제가 또 닥터 해피니스라는 신곡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네. 오늘 그 의사 선생님 느낌으로 왔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여기 닥터 해피니스가 써있네요. 맞아요. 이거 직접 다 박은 거 제가 박은 건 아니고요. 네. 수선집에서. 네, 예, 직접 다 박은 겁니다. 그러면 컴백하고 이제 앨범 활동하실 때 그 옷만 입고 다니세요? 네. 놀랍게도 네. 지금 라디오만 다니고 있는데 네. 라디오 다닐 때마다 제가 이걸 항상 챙겨 다닙니다. 아 진짜요? 네. 의상은 한 벌인 거죠? 아니요 여러 벌입니다. 와 멋지다. 그 웃음은 또 뭐죠? 아 이것도 이제 습관된 건데요. 네. 습관성 눈웃음과 습관성 웃음이 좀 있어요. 아, 우와 우와? 아니 근데 네. 되게 안 하고 싶을 때 그렇게 웃으면 될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한번 해보실래요? 어, 좀 비슷한데 뭔가 네. 첫 박에 더 강세를 줘야 돼. 오 맞아요. 그 영혼 없는 표정까지 완벽해요. 아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거 가르쳐주셔서. 앞으로 많이 많이 좀 애용해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문치 씨 네. 웃음 네 자주 이용할게요. 네. 그 저희가 또 친분이 있죠. 아 그럼요. 네. 또 세 번째 곡을 문치 씨께서 써주셨는데 네, 세 번째 네. 미니 앨범 수록곡 플래시라는 곡입니다. 레플리티의 네. 세 번째 곡이죠. 네 맞아요. 네. 너무 좋은 곡을 또 써주셨는데 네. 그때 프로듀싱을 또 맡아주셨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근데 플래시 이후에 또 더 플래시라고 또 나오셨던데 이거 해명 한번 해주시죠. 아니 그래서 더 플래시가 플래시가 네네. 있어가지고 네. 이름을 바꾸려고 했어요. 아 진짜요? 아, 그 원래도 그 제목이 플래시였어요. 지금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낸 생각이 더 플래시였던 거예요. 와 대박. 네. 아니 뭐 원래 다른 이름도 있었는데 네. 다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인너 플래시도 있었고 제가 뭐라고 아 네. 문치 씨 중요하죠. 네. 아 예 네. 중요하죠. 그래서 문치 씨 곡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름을 살짝 바꾸긴 했는데 사실 문치 씨한테 좀 미안하긴 했어요. 아 아우 전혀요 전혀요 네. 전혀 세상에 똑같은 제목의 곡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 다음에 플래시로 내겠습니다. 플래시 어때요? 아 플래시 네. 그거 나쁘지 않네요. 네. 네. 아니 저는 예전부터 문치 씨랑 작업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네. 그때 곡 받을 때도 또 흔쾌히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는데 맞아요. 그 이후에 많이 바쁘시더라고요 문치 씨가. 제가요? 노래 줄 생각이 아예 없으신 건 아니죠? 무슨 소리세요? 제가 지금 들어오자마자 바로 아 은비 언니 거 작업해야 되는데 라고 했잖아요. 아니 뭐 한번 네, 네. 좀 협업을 잘 예, 해봅시다고요. 예. 아, 다시 해야 저희 아, 좋아요. 케미가 좋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네. 네. 좋습니다. 문치 씨가 바로 어제 신곡을 발표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이 닥터 해피니스인데 어떤 곡일까요? 닥터 해피니스는 말 그대로 그 수상하고 재미있는 곡인데 네. 뭐랄까요 들으면 바로 들으면서 좀 치유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도가 좀 있어요. 네. 이 곡을 만들 때는 좀 없던 걸 하고 싶다라는 의도가 컸고 네. 사실 박문치 앨범 활동이 뭔가 살짝 저한테는 하고 싶은 걸 하는 그 느낌이 되게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할 건 제대로 네. 해서 저희 CHS 멤버들과 함께 네. 재밌는 곡을 만들어 봤죠. 행복이 와. 또 멀지만 가깝고 가깝지만 멀지 않습니까? 너무 행복한 또 음악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네. 특별한 분들이랑 같이 작업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분들일까요? 바로 그 CHS라는 밴드인데 네. 그 밴드는 제가 키보드로 속해 있는 밴드거든요. 네. 네. 그럼 이제 저한테 제 피처링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 느낌인 거죠? 네.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재밌고 네. 뭔가 박문치 앨범에서의 CHS 모습은 이렇다 이런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CHS와 함께 하게 됐고 그리고 중요한 게 1번 트랙에 또 문상훈 씨가 함께 해주셨어요. 네, 맞아요. 정말
정말 정말 재밌는 작업이었습니다. 아, 이번 앨범 만족도 10점 중에 몇 점일까요? 저는 100%입니다. 오, 그래요? 네. 100%? 네. 완전 만족한 앨범이라는 거죠? 이미 나왔으면 이제 0% 아니면 100% 아니겠습니까? 이야, 너무 좋네요. 네, 네. 네. 또 네이버후드라는 프로젝트 앨범이라던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이게 이제 네이버후드라는 큰 틀을 잡고 네. 제 주변에 이웃들과 네. 함께 음악을 해서 하나하나씩 내고 있는 프로젝트예요. 네. 그래서 그 네이버후드 프로젝트에 동참하실래요? 어? 저 제가요? 네네. 저는 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네. 아니, 언제든 회사랑 편하게 말씀하시고 네. 껴주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냥 갑작스럽게 껴도 가능한가요? 아, 그럼요. 아, 또 행복을 위해서 또 하는 거니까. 네네. 이게 방문치 유니버스랑 좀 비슷한 네. 개념입니다. 네. 오, 그래요? 네. 아니 근데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크리에이터 문상원 씨가 첫 번째 트랙에 피처링으로 네. 참여를 해주셨는데 네. 이것도 또 궁금합니다. 곡 소개 부탁드려요. 이게 스킵 트랙인데 네. 이게 스킵 트랙이라는 게 어쨌든 네. 옛날에 앨범 같은 거 들어보면 중간에 뭔가 스킷이라고 해서 네. 그 앨범의 색깔을 나타내는 그런 트랙들이 있거든요. 네. 뭔가 되게 짧고 간결한. 네. 근데 이번에 그 스킵 트랙을 문상원 씨와 함께 하고 싶어서 했는데 네. 처음에 되게 정신없는 말을 계속 하다가 네. 알고 보니 이게 마이크 테스트였다. 다음 아~ 곡을 위한 마이크 테스트였다 해서 제목이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우와! 아니 근데 그런 아이디어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서로 협업해서 나오는 시너지인 것 같아요. 서로 생각이 잘 합쳐져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 저랑 합치면 또 어떤 게 나올지 너무 기대가 되네요. 진짜 지구 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예상은 그래요. 부셔 어때요? 부셔? 네. 부셔? 네. 아예 부셔버릴까요, 다 저희? 다 부시는 거죠, 그냥. 다 부셔버릴까요? 지구도 부시고, 네. 여기 지금 SBS 문도 부시고. 일단 여기 창문부터 부실까요? 아, 그것도 나쁘지 않죠. 알겠습니다. 제가 나가는 길에 한번 부셔볼게요. 아, 네. 아니, 근데 문상훈 씨랑 원래 친분이 조금 있으셨나요? 아, 맞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또 찐남매 같은 사이라고 했는데 네. 얼마나 또 친한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이게 친한 것도 친한데 사실 네. 요즘 문상훈 씨랑 닮았다는 소리를 좀 듣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상훈 씨한테 오빠 사람들이 오빠랑 나랑 닮았대 이렇게 네. 하니까 미안해 이러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내가 봐도 닮았어 네.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찐남매가 아닌가. 아, 조금 닮기도 했으니까. 에. 아, 근데 어떻게 같이 또 작업하게 된 건지도 궁금해요. 아, 사실 뭔가 꼭 같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분은 네. 네. 저보다도 음악을 많이 들을지도 몰라요. 아~ 그래서 음악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고 네. 평소에 되게 수다를 만날 때마다 수다를 한 3시간씩 4시간씩 막 말이 떨거든요. 너무 잘 통하나 보다. 네, 뭔가 개그 코드도 좀 맞는 게 있고 네. 그래서 뭔가 재밌는 거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네. 진짜 재밌는 거 한 거죠. 아, 그 재밌는 거 진짜 많을 것 같은데 네. 그 디디 작곡가님도 아시죠? 아유, 알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협업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그 프란츠 작곡가님이라서 알죠. 다들 다 너무 훌륭하시죠. 다 같이 해도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저희 다 같이 모이면은 지구만 부실 게 아니라 딴 것도 부실 것 같은데 어떡하죠? 좋죠? 네. 네. 가보시죠. 약간 그 타노스 같은 느낌으로 저희 팀명은 바로 바꿀게요. 타노스. 계속해서 방문치 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목격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문치 씨의 신곡이죠. 닥터 해피니스 듣고 올게요. 씨의 신곡 닥터 해피니스 듣고 왔습니다. Yeah. 아, 노래가 너무 좋네요. 신나죠, 되게. 네. 저도 정말 사실 마음에 들게 잘 나와서 네.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좀 신나고 춤추고 싶어요. 아, 맞아요. 네, 그리고 방금 또 보는 라디오 보신 분들은 저희가 노래 나가는 동안 뭘 한 건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저희는 문치 씨의 그
이번 닥터 해피니스 챌린지를 좀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도 해주세요. 동작이 어렵지 않아요. 맞아요. 누구나 또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동작이더라고요. 요 정도가 이제 저에겐 챌린지입니다. 또 저희의 챌린지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밴드 CHS가 피처링한 곡인데 문치 씨가 키보드로 또 속해 있잖아요. 맞습니다. 언제부터 또 함께하게 됐는지도 궁금하네요. 지금이 2024년이니까 거의 5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4,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진짜 꽤 됐는데 또 팀을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아, 그럼요. 팀 유지의 비결도 알려주세요. 저희는 일단 뭔가 존중인 것 같아요. 존중. 그리고 최대한 할 때 열심히 하고 평소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하지 않는 그게 좀 방법인 것 같아요. 좀 효율을 그쵸. 생각하시네요. 네네. 네. 딱 해야 될 때 딱 집중해서 하고. 그렇죠. 그 이제 앨범을 내야 될 시기다. 그럼 그 시기 동안 쫙 들어가서 최대한 집중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일단 다 같이 좀 케미가 잘 맞습니다. 그것도 너무 좋네요. 그렇죠. 네. 나이 차가 많이 나서. 네. 되게 그 소중대로 다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밸런스가 좋습니다. 밸런스가 좋구나. 네네. 문지 씨가 소속된 팀이 많더라고요. 한 팀씩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단 CHS 있고요. 네. 그리고 방문치 유니버스, 그리고 치스비치가 있죠. 다 너무 유명한 팀들이죠. 네, 치스비치는 지금 이제 활동을 잠정 중단한 상태고요. 왜 잠정 중단하셨나요? 이제 저는 그 걸그룹의 필수 코스라고 잠시 그 휴식기를 가지는. 휴식기를도 갖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방문치 유니버스는 사실 이제 이 방대한 세계관이라서. 네. 항상 그 공기 중에도 존재하고 있는 그런 여기에도 것입니다. 존재하고 있군요. 유니버스시잖아요. 맞아요. 전 이미 속돼 있는 그 소속감이 아주 강한. 맞아요. 일단 그 은비 언니랑 친해지고 그다음에 ENFP라는 걸 밝혔을 때부터 맞아요. 이 사람 뭐지? 네, 그랬답니다. 오, 지금 그거 쓰신 거네요, 그 웃음? 맞아요. 방금 써봤어요. 좋습니다. BPM이 좀 더 느려도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거 호흡이 조금 굉장히 어렵네요. 배에서 끌어야 됩니다. 최형식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문치님이 읽어주세요. 문치님 고마워요. 제 이름 이니셜인 CHS를 불러주시다니. 형식님의 최형식님의 이니셜을 불러주셨네요. 네네네. 저희 CHS 뜻이 최형식입니다. 너무 웃겨.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CHS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을 때 지금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이제? 최형식입니다. 좋습니다. 네. 누구보다 뉴트로 컨셉에 진심인 것 같은데 언제부터 좋아하게 된 건지 궁금해요. 사실 뉴트로 컨셉에도 굉장히 진심이었는데 저는 약간 할 거면 제대로 봐요. 그래서 모든 것에 진심입니다, 거의. 어떤 걸 하든. 네네. 네. 지금 이 영 스트리트에도 진심입니다, 저. 눈빛이 진심 같아요. 아예 진심이죠. 네. 네. CHS가 무슨 뜻이라셨죠? 최형식이요. 혹시 영감은 혹시 어디서 왔나요? 영감은 정말 변치 않게도 데드라인에서 얻는 것 같긴 해요. 정말 변치 않습니다. 와, 아니 정말. 이미 세상을 파악하고 있네요. 데드라인이 최고의 영감이에요. 그만한 영감이 없습니다. 살짝 올 때가 있거든요. 네. 이런 거 하면 멋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러고 작업을 해요. 네. 그 다음날 들으면 또 애매한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데드라인이 다가오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이걸 살려야 돼요. 이 영감을. 네. 아. 그래서 탄생을 합니다. 진짜. 너무 솔직하고 너무 좋은 답변이네요. 네, 너무 재밌는 답변입니다. 또 문지 씨가 생각하는 뉴트로의 매력도 궁금합니다. 뉴트로의 매력은요. 뉴트로의 매력이랄까. 옛 것과 요즘 것이 좀 섞였다고 그 뉴트로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요즘에 보는 것들도 옛날부터 쭉 가져온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전 매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 지금 살짝 서울 사투리 쓰신 것 같은데. 어머 웬일이니. 맞습니다. 네. CHS가 뭐라 하셨죠? 최형식. 네.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화요일 이브 은비의 선톡 오늘은 박문치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듣고 왔습니다. 네. 광고 나가는 동안 챌린지를 찍었는데 어떠셨나요? 만족하십니까? 아 그럼요. 어. 제가 아는 춤신춤왕 권은미 네. 씨가 네. 바로 원큐에 해주셔가지고 아 아닙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움파룸파 같았다는 제보가 있네요. 어 그게 느껴지셨구나. 어. 어. 혹시 큰 그림? 살짝 아 너무 좋네요. 네, 또 이렇게 네. 캐치하신 거면 너무 감사드리고. 네. 아니 이제 소품은 다 들고 다니시는 건가요? 저희 매니저님도 진심이셔가지고. 와. 똑같은 ENFP잖아. 아니 진짜 더 재밌었어요. 그쵸. 이게 네. 또 챌린지가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전 사실 챌린지 자체 너무 솔직하긴 하지만 네. 챌린지 자체를 별로 안 하고 싶어했어요. 네. 근데 더 솔직하게 가면 저희 회사 오빠가 챌린지는 필수다 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어, 근데 재밌게. 네, 그럴 거면 재밌게 하자 이렇게 와. 해서 소품 들고 다니면서 지금 아주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많이 배웁니다. 제가요? 4698님의 사연 문치씨가 읽어주세요. 꺄! 네. 박문치님! 저는 너튜브에 좋은 노래들을 올리고 있는데 3년 전 박문치님 노래 듣고 푹 빠져서 팬이 됐어요. 이후 놀모 나오셔서 내적 친밀감으로 괜히 반가웠는데 이렇게 들으니 또 반갑네요. 오! 4698님! 닥터 해프니스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 너무 좋네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들으니까 반갑다고 해주시고 이렇게 근데 내적 친밀감으로 그 방송을 보신 분들이 되게 네, 많으세요. 제가 네. 어쨌든 매니아층이 많던 네. 그런 아티스트였으니까 네. 나만의 작은 박문치가 MBC에 이렇게 된 거죠. 어, 나만의 작은 박문치도 너무 귀엽다. 나장문이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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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박문치 씨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질문, 목격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문치 씨가 프로듀싱한 곡이죠. 권은비의 플래시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설레임 묻어있는 목소리와 따스함 속에 있는 우리들 여기에 잠깐 머물다 가세요 즐거운 이곳 여긴 영스트리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화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은비의 선톡 오늘은 박문치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Yes, yes, sure. 이동원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네. 와 문치님 처음 봤는데 너무 예뻐요 라고 오. 보내주셨습니다. 어 왜 웃으세요? 제가 언제 혹시 제가 너무 그렇게... 예뻐서 웃었어요. 네, 카메라가 좀 괜찮나 보네요. 아, 네. 뭐가 아주 조명이 좋아요. 네, 네. 네 조명 좋네요. 맛집. 네. 3247님의 사연 읽어주세요. 네, 3247님이 문치님 성대모사를 잘하신다는 소문 들었어요. 제일 자신 있는 성대모사 부탁드려요. 혹시 뭐가 있을까요?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 네. 그 반에서 그때 시즌 맞춰서 성대모사 하는 친구들 네네네. 그게 저거든요. 아~ 시즌제로 좀 이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대박. 그럼 요즘엔 어떤 게 핫한가요? 아 요즘에는 지금 처음 해보는데 네. 갑자기 해보고 싶은 게 생겼어요. 네. 그 요즘에 그 살인자 이응난 카메라 아, 아시죠? 너무 핫하죠. 거기 이제 그 노빈 씨라고 나오잖아요. 저는 A부터 Z까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믿어주세요. 모르겠어요 저도. 저 그냥 맹구나 할게요 맹구. 짱구야. 아, 충격 받으셨나요? 잠시만요. 아니요, 맹구는 저도 잘하거든요. 아 맹구. 누가 더? 아 맹구 배틀 한번 가시죠. 네 좋습니다. 해볼게요. 네. 콧물 돌리기. 좀 ASMR 성향이 좀 강한 맹구군요. 아 네. 저는 짱구야. 돌 주러 갈래? 탱하! 탱하! 아 잠깐만 다 업그레이드인 것 같잖아. 저보다 더 잘하시니까 다 업그레이드인 것 같아요. 해보세요. 아, 다 뺏어가시면 어떡해요. 아, 더 하시는 거 있으면 푸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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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뭐예요? 아 피카 베가 베가 아 피카츄였구나.
아니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아니 근데 다 뺏어가시면 어떡해. 저 이제 뭐하라고. 다시 나눠드릴게요. 뭐. 지금 대감기로 다시 나눠드렸습니다. 아니 근데 펜트하우스 성대모사 잘하신다고요? 아 펜트하우스. 네. 펜트하우스 제가 한창 이제 그 또 펜트하우스 시즌 때 네. 오랜만이다 주단체 약간 이런 거 좀 하고 다녔거든요. 네. 그때 되게 많았는데 이게 문제가 네. 그때 불태우고 다 까먹어요. 아. 야 동백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네, 동백꽃 피 무렵에 네. 그 아주머니 역할로 나오신 아, 정말 유명한 배우님인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야 동백아 이러시는 분 계시거든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거랑 네가 먼저 했다. 이것도 있거든요. 대박이다. 그건 이제 강하늘 씨의 키스신 직전 네. 멘트예요. 갑자기 평소에는 막 아마 아, 동백 씨 하다가 네. 키스신 직전에 갑자기 네가 먼저 했다. 그리고 쭉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런 거를 좀 하고 다 진짜 아, 너무 끼가 많으시네요. 하나 더 하신다고요? 하나 더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은근히 시키기? 아 하나 더 하신다는 거 아니었어요? 아 아닌데요? 아 일단 제 거 다 뺏어가신 게 조금 놀랍긴 아, 하네요. 아니요 그 네. 모든 분들이 다 잊으셨을 겁니다. 네. 앞으로 자신감을 가지시고 네. 하나하나씩 다시 하시면 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진짜 닭 대피니스 감사합니다. 아 문치 씨는 또 원래 꿈이 얼굴 없는 유명 작곡가라고 했는데 네, 이유가 네. 궁금하네요. 사실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얼굴 없는 유명 작곡가라는 게 저에겐 정말 꿀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진짜 최고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 제가 또 그 네. 방송에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또 시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모든 것에 진심입니다. 네. 또 시키면 열심히 해요 뭐든지. 네. 그래서 방송도 열심히 하고 또 이제 그걸 보시고 어디 나와서 해주세요 하면은 또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제 특성인 것 같아요. 아, 아니 예능 프로그램에도 나오시고 네네. 정말 얼굴을 많이 또 알리셨는데 나의 작은 방문치였는데 지금은 네. 근데 나가면 좀 많이 알아보시죠. 아예 작습니다 아직도 괜찮습니다. 아. 너무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아니 이게 막 사진 찍어주세요 하면 그거 어떻게 하세요? 어? 저요? 이렇게 하고 네. 찍어드리죠. 사인해주세요 언니! 이라고 하실 텐데 아, 사인해드리죠. 오. 저희 그때 같이 사인하고 나왔잖아요 식당에서. 기억 안 나세요? 저희가요? 네! 혹시 언제? 그 저희 볼링 친 날에요. 아 그날 저희 왔다. 다 같이 사인했잖아요. 아 그러네요. 근데 나만의 작은 조유리 씨도 함께 있었죠. 아, 그쵸 그쵸. 네 맞습니다. 원래 재미를 또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던데 네네. 요즘 가장 재밌게 하는 것 뭐가 요즘 있을까요? 가장 재미있는 건 네. 보드게임입니다. 아 보드게임. 제가 보드게임으로 갈 때까지 갔어요 지금. 꼬치게임 해보셨어요? 아 꼬치게임 이거 꼬치 꼽는 네. 거요? 그거 딱 한 번 해봤습니다. 어, 너무 재밌지 않아요? 저는 그 이제 꼬치게임보다 네. 이제 더 뭔가 머리를 엄청 많이 써야 되고 아, 굴려야 되고 요즘 네. 그쪽으로 갔어요. 어, 뭐가 재밌나요 요즘에? 요즘에는 그 푸에르토리코라는 게임도 있고요. 네. 그 나라 푸에르토리코라는 나라에서 영감을 받은 그런 게임도 있고 네. 굉장히 많은데 그 영화 듄 있잖아요. 네. 그게 보드게임으로 있거든요. 네. 그게 진짜 진짜 재밌습니다. 한번 하면은 두 시간은 해야 돼요. 아 그래요? 네. 나중에 한번 어 좋아요. 같이 하시죠. 아 좋습니다. 또 도파민을 위해 네. 술도 안 마시고 홍대에 자주 가신다고요. 아 여기 요즘에는 좀 추워서 못 갔는데요. 네. 그 이제 저희는 도파민 거리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 이제 저희는 술을 안 마셨는데 네. 거의 그 도파민 거리에는 술이 거의 이제 만취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그 도파민이 굉장히 아~ 충족이 돼가지고 도파민 거리라고 하는구나. 네네. 오, 이름 되게 잘 붙이셨다. 그렇죠. 거기 네. 도파민 거리라고 해서 네. 오늘 뭐 할 건데 도파민 거리 이렇게 아. 이제 해서 괜히 가서 구경하고 어. 동네 한번 산책하고 이러고 네. 어. 들어오죠. 그리고 막 작업하다가 갑자기 막 릴스도 찍으세요? 아 맞습니다. 이게 이제 작업하다가 네. 아니 나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싶을 때 갑자기 답답해질 때가 네. 있잖아요. 너무 작업도 안 풀리고 아 이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내가 지금 받아야 되나 네. 할 때 그 이제 좀 살짝 환기 느낌으로 네. 릴스를 좀 찍어보면은 아~ 평소에 자주 보던 거를 실제로 해보면 되게 네. 재밌더라고요. 최근에 찍었던 릴스 중에 기억남는 릴스 있나요? 최근에 찍었던 건 아닌데 제가 작업 도중에 찍었던 거 중에 기억남는 건 그 네. 전소미 씨 Fast for Wave 이거 제가
그 슬로우 모션으로 해가지고 네. 그때 그 한창 그 수우파 시즌 때 또 네, 이것도 저 그 슬로우 모션 걸어가지고 킹밖에 대박. 찍었었거든요. 아니 전소민 씨랑 아마 제가 비슷하게 컴백한 걸로 아는데 네. 그 플래시 말고 더 플래시로 네네네. 아, 제 기억 속에 그랬던 것 같은데 혹시 네. 그 슬로우 모션으로 제 거나 아니 저 이따가 찍을게요. 저 임시 저장 해놨어요. 아, 진짜예요? 그래요? 네 진짜예요. 임시 저장까지. 네네 진짜예요. 아 너무 진짜가 진부정이어가지고 지금 그 가짜 웃음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아니 또 미임 전문가라고 하시는데 우리 네. 영스 가족 중에도 미임 전문가 우리 알찬 성민 씨라고 계시는데 아 알찬 성민님 네. 네. 하루 쇼츠나 릴스 몇 시간 정도 보시나요? 하, 이게 시간으로 따져본 적은 없는데 네. 이게 다 똑같으실 거예요. 근데 한번 보다 보면은 계속 내리게 돼요. 똑같은 진짜. 건데도 30분 또 보고 그냥 가요. 그리고 또 귀여운 거 나오면 또 못 참고 맞아요. 그 밑에 웃긴 거 나오면 또 웃겨서 못 참고 네. 그 밑에는 누가 춤을 너무 잘 춰서 못 참고 그 밑에는 노래를 누가 너무 잘해서 못 참고 맞아요. 계속 보는 거예요. 아니 근데 요즘 문지씨 알고리즘이 네. 근데 많이 망가셨다고요? 아 맞습니다. 요즘 이제 친구들이랑 요상한 것만 좀 이렇게 그 DM 핑퐁이라고 하죠. 네. DM 핑퐁을 너무 많이 했더니 요즘 제 알고리즘에는 이제 그 중국 헤어스타일을 네. 많이 올리는 계정들이 있어요. 네. 근데 머리로 말 모양을 만들고 네. 머리가 이렇게 야자수처럼 이렇게 아, 여기까지 네. 뻗쳐 있고 네. 이런 좀 신기한 머리들이 많이 뜨거든요. 아니 완전 칼각 네모 이런 거나 아니 그런 걸 또 DM 핑퐁이라고 해요? 네네네. 대박이다. 이런 또 신조어 하나 배우고 하네요. DM 핑퐁입니다. 네. 알고리즘 그럼 좀 요즘 회복하셨나요? 아니요. 이번엔 조금 거기서 좀 더 이제 딥해져가지고 네. 더 요상한 것들이 많이 큰일 났어요 지금. 진짜 큰일 났습니다. 아, 네. 그럼 제 영상을 많이 보시길 네네 제가 좀 힐링 좀 해야겠어요. 아,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은비의 선톡 코너 속의 코너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네. 문지 씨 신곡 제목이 닥터 해피니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행복 박사가 돼서 여러분의 고민 사연을 받아볼 건데요.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떡볶이가 안 질려서 고민이에요. 어? 이거 제 고민인데? 가위바위보 맨날 져서 고민이에요 등등 아주 아주 사소한 고민도 좋으니까 편하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행복해지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 소개해주세요. 네 문자번호 샵 107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네 몇 분 뽑아서 선물도 드리니까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네. 요즘 고민 상담도 자주 해주시는 편인가요? 아 저는 요즘 혼자만의 고민이 살짝 있습니다. 오. 뭐냐면 네. 요즘 군것질이 너무 땡겨요. 아 군것질을 못 멈추겠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제가 고민 상담 해결을 좀 해드릴게요. 네네. 거울을 한번 보시면서 아 지금 군것질을 저를 보고 계신데 제가 그 정도의 상태로 아니, 보이시는 아니, 거죠? 거울을 보기만 보면서 보기만 해도 끊겨지는 아니, 그 정도의 상태인 거죠 지금? 제 말 끝까지 들어보세요. 거울 보면서 한번 드셔보세요. 아, 오! 오. 네, 거울 보면서 먹는 거예요. 이거 진짜 좋다. 나도 모르게 나를 한번 보면서 먹겠죠? 그러면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먹기 싫어질 것 같아요. 네, 거울만 보는 게 아니고 네. 거울을 보면서 밥을 먹는 거죠. 맨날 우리가 쇼츠를 보면서 먹잖아요, 밥을. 네. 거울 보면서 먹으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내려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죠. 그렇죠. 그럴 리가 없겠죠. 저는 해봐야겠어요. 이거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네. 와, 행복 박사님이 여기 계셨네요. 행복하게 웃을 수도 있어요, 먹다가.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웃겨서 밥을 뿜을 수도 네, 있는 거고. 행복하게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럼 노래 듣고 오는 동안 여러분의 고민 사연들 많이 나눠주세요. 저희는 방문치 조지의 Just Fun 듣고 올게요. 방문치 조지의 Just Fun 듣고 왔습니다. 권은비의 Young Street 화요일 3부. 오늘은 방문치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고민 사연들 하나씩 만나볼게요. 네. 네, 우리의 고민들 문치 씨가 먼저 해결해 주세요. 4129님. 이번 주까지 쉬고 다음 주부터 출근하는데 벌써부터 속상해요. 유유 어떡하죠 유유. 어떡하죠? 아니 이번 주까지 쉬시는 거예요? 네. 아... 이엔FP시잖아요. 아, 네. 아, 그쵸, 그쵸. 저 F니까. 네네네. 어떡해요. 속상하시겠다. 그럼요. 이게 그 다음 주부터 출근하는데 그래도 그 금융치료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도 조금만 참고 일하다 보면은 네. 그 금융치료가 월급날 될 겁니다.
그래도 이번 주 조금 의미 있게 아니면 재미있게 쉬셨으면 좋겠네요. 아, 그쵸. 네, 하고 싶었던 것들, 못했던 것들 다 해보시는 시간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좀 네. 힐링할 때 네. 병원을 다녀요. 평소에 살짝 불편했던 것들 이런 거 있잖아요. 고쳐요. 네. 그런 걸 고치는 시간을 가지니까 되게 힐링, 진짜 실제로 힐링을 하고 있지만 네. 되게 좋더라고요. 좋은 방법이네요. 네, 진짜 네. 이렇게 시간 날 때 네. 다니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또 바쁘셔서 많이 못 다니실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쵸. 네, 이렇게 쉬는 날에 한 번씩 아픈 데 없는지 네. 네. 또 검사도 받으시면서 이번 주 휴가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 왜 이러죠? 제가 네? 왜 이러죠? 정신 차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3645님의 사연입니다. 감기에 걸려서 콧물이 자꾸 줄줄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기가 싫어요. 어떡하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건 싫은 게 아니라 만나시면 안 됩니다. 콧물이 자꾸 줄줄 나시면 그 콧물약을 꼭 네. 사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콧물약 꼭 네네네. 챙겨 드셔야 되고 네. 또 제가 오늘 공복에 비타민을 먹고 했어요. 오늘요? 네. 공복에 드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복에 꼭 약 공복에 드시지 마시고 네. 맛있는 게 다 챙겨 드시면서 약 네. 드셔야 돼요. 네. 그럼요. 그래서 얼른 회복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아니 근데 문치 씨 지금 네네. 진짜 닥터 같아요. 가운까지 입어가지고. 저도 그러니까 제가 건강 네. 관련된 이야기만 자꾸 네, 하고 박사님, 있는데. 박사님, 문치 박사님. 네네. 좋습니다. 다음 사연 읽어주세요. 김미선님, 장염에 걸렸는데 매운 떡볶이가 먹고 싶어요. 어찌해야 할까요? 요거는 이제 그 유튜브에 찾아보시면은 네. 그 장염에 먹으면 안 되는 그 음식들을 나열하시는 의사 선생님 계세요. 네. 그 뭐 슈퍼밤 뭐 요거트 사과 딸기 뭐 네. 안 돼요. 그리고 이모 골뱅이에 골뱅이 안 맵게요 이렇게 하시는 네. 의사 선생님 계신데 네. 그거 영상 보시고요. 그리고 장염은 정말 빨리 그 염증을 보내줘야 합니다. 네. 아, 또 장염 걸렸을 때 먹으면 네. 또 화장실도 많이 가실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얼른 장염 다 회복하신 다음에 네. 네. 그리고 또 먹고 싶은 음식 드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매운 떡볶이를 드시면은 네. 지금 앞에 배만 아프신데 네. 이제 매운 떡볶이 드시면 앞뒤로 다 아프게 되실 거니까 네. 절대 드시지 않는 걸 네. 추천드립니다. 얼른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5630님의 사연인데요. 배드민턨을 치는데 갑자기 팔꿈치에 통증이 와서 저 때문에 질 때가 많아지네요. 함께하는 파트너에게 너무 미안한데 어쩌죠? 아니 선생님들 근데 다들 아프시네요. 아니 이게 그 파트너한테 미안한 게 문제가 아니라 네. 팔꿈치에 통증이 와서 네. 이게 지금 진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게 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팔꿈치에 통증을 먼저 해결을 하셔야지 다음 배드민턴도 잘 치실 수 있죠. 아 그렇죠. F죠? 네. 네. 팔꿈치가 얼른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네. 꼭 병원에 가셔가지고 물리치료도 받고 약도 받으셔서 일단 조금 잠깐 휴식기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네. 요즘 그 족저근막염 때문에 물리치료 받거든요. 그거 진짜 아프거든요. 네, 그런데 네. 물리치료 받을 때 되게 좋아요. 힐링하는 느낌 들어요. 네. 또 병원에 가셔서 힐링도 하시고 얼른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다음 사연 읽어주세요. 백성재님, 전 요즘 김밥에 중독됐어요. 편의점 김밥을 정복하고 서울 맛집 김밥집도 정복 중인데 김밥이 요즘 비싸서 집에 모든 음식을 김밥화해서 먹다가 살이 쪄서 이제 곤약 김밥을 먹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서 두 개씩 먹어요. 어떡하죠? 아 이럴 때는 그 최유리 씨한테 DM 보내시면 네. 예, 예. 유리 씨가 김밥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맛있는 김밥도 많이 아시겠지만 네. 또 이렇게 몸에 좋은 김밥집도 알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아니면 아주 맛없는 김밥을 한번 드시고 정을 살짝 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김밥 먹다 장염 걸리면 어떡하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네. 일이 한번 생기면은 살짝 네. 이제 김밥 중독에서 좀 빠져나오실 수 있을 제가 거예요. 제가 지금 비타민 때문에 네. 지금 약간 조금 겁이 나더라고요. 왜요? 오늘 아침에 힘들었다 했잖아요. 아 네네네네. 아 내일은 꼭 밥 먹고 먹어야겠어요. 네, 곤약 김밥 드시고 네. 드세요. 네, 아 곤약 김밥이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CHS가 뭐라 하셨죠? 최형식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들도 만나봤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네, 김미선님께서 그 답장 보내주셨는데요. 장염 걸렸는데 떡볶이 먹고 싶다고 하신 분의 답장입니다. 문치씨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은비님, 문치님. 이게 장염 걸렸는데 떡볶이 먹고 싶어 하신 분이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정말 진짜 안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요즘 떡볶이가 그리고 또 굉장히 자극적으로 나옵니다. 네. 만약에 너무 먹고 싶으면 어떤 음식으로 좀 대체하면 좋을까요? 떡볶이를 대신할 차라리 떡을 먹죠. 아, 가래떡 같은 거. 네, 근데 사실 탄수화물도 그렇게 그 장염에 좋진 않거든요. 네, 죽이 제일 낫겠죠. 그렇죠. 그 이제 떡은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 아니니까 네. 죽을 일단 좀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면 또 나왔다고 바로 떡볶이 먹으면 아플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죽을 드시다가 조금 나갔다 하면 떡으로 조금 간단하게 시작을 해본 다음에 아, 그쵸, 그리고 그쵸. 며칠 뒤에 떡볶이 드셔도 될 것 같네요. 떡볶이 영상을 보면서 죽을 먹어도 되고요. 그것도 좋네요. 네네네. 네. 아니 문치 씨 명이라고 다들 감탄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명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 줄은 몰랐는데 네. 참 뿌듯하네요. 제가 의사 가운을 입고 명이라는 소리 들으니까 제가 네. 뭔가 이국정 교수님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네. 네. 박문지 씨와 함께한 은비의 선톡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안 마치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은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도파민 거리 가실 거죠? 아니요, 안 갈 겁니다. 아니죠. 네. 지금 여기서 충분히 도파민을 채운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늘 또 소감 부탁드릴게요. 일단 제일 맨 처음으로 그 은비 씨와 오랜만에 네. 만나서 너무 좋았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눠서 더 좋고요. 네. 미래 계획도 세워서 더 좋고요. 네. 그리고 오늘 그 뭐냐 저 명의 소리 들어서 너무 좋고요. 네네네. CHS의 새로운 뜻이 또 생겨서 좋고요. 네. 모든 것이 좋았다. 아, 모든 것이 좋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도 이하 동문입니다. 아, 오, 네 글자로 퉁치시기. 네. 정말 좋네요. 아, 네. 그럼 저는 치스비치의 Just For You 들려드리면서 박문치 씨 보내드리고 4부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지난 계절에 우리 꿈처럼 농담처럼 얘기했었죠. 이 시간 속에 난 잊지 않은 걸요. 에러, 에러, 에러.